미안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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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어휴, 야, 불이 물통을 밀었어.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야. 야. 자, 안녕하십니까, 장장 여러분. 플레임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비세라 글린 업데이트의 창작마당 모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그 해보도록 할게요. 모그. 모그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 공포게임 때 자주 거론됐었던 단어 같은데, 역시 시체 안치실 맞네요. 시체 안치실, 약간 공포스러운 분위기의 맵이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장작꾼들과 함께 같이 청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이 그렇게 넓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만 받을게요, 세 분. 역시나 분위기가 매우 어두컴컴하군요. 약간 공포 컨셉으로 만든 맵인 것 같은데? 그래봤자 청소 게임이지. 무서우면 뭐 얼마나 무섭겠어. 주변을 좀 둘러볼까요? 뭐 시작부터 쓰레기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니? 왜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둘러볼까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아담해? 안 들어가죠? 이게 물건들만 이렇게 옮길 수 있나봐. 예전에 초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 있었던 급식 나르는 엘리베이터 있잖아. 이런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낼 수 있나봐, 밑으로. 밑에 소각로가 있겠죠, 그러면? 동선상 1, 2층이 나눠져 있는 거 보면은 맵이 그렇게 좁은 것 같지는 않은데 조금만 찾아봅. 또 웃고 있는 거니? 왜 이렇게 간사하게 웃고 있어? 야, 고개 좀 똑바로 들어봐. 아, 희마리가 없어, 얘가. I is janitor. 아! 제니터 보니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르는군요. 제니터스 데이라고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게임인데 반전이 아주 지겨져요. 아직 안 보신 분들 꼭 보시기 바라구요. 어? 오!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거 자판기 작동돼요. 그만 뽑아 이 개! 오, 모니터에 불 들어오는. 뭐라고 하지? 컴퓨터도 아직 멀쩡하게 있고. 여기는 뭐, 휴게소인가 본데요? 자판기 있고, 폭신폭신한 소파들 많이 있고. 근데 컴퓨터는 왜 있는 거지? 여기서 일하라는 건가? 휴게소에서까지 일을 해야 돼? 저는 시체 안치소를 단 한 번도 직접 가본 적이 없는데, 누가 가볼 일이 있겠느냐만은. 갑시다. 시체 안치소. 뭐, 노말노말한 사람들이 가기에는 좀 흔치 않은 경험이기는 하겠지만. 와, 이거 거울이에요? 우와, 대박. 이런 게 구현이 돼 있네? 쩔어. 하지만 또 없어서도 안 될 곳이 시체 안치소죠. 사람은 죽으니까. 여기가 시체 안치실이군요. 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시체를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까꿍. 우와, 대박. 아니, 근데 시체 안치실에는 시체를 두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 시체를 우리가 치워야 돼? 뭔가 이상한데? 대박. 완전 잘 만들었어, 게임. 미쳤나봐. 어, 근데 빗자국이 막 그에 따라서. 와, 나 이거 꺼내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쩔어, 쩔어.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이게 유저가 만든 맵이라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식 맵도 아닌데 퀄리티는 정식 맵을 옛날 옛적에 뛰어넘었네. 역시. 고인물들은 제작진을 다 뛰어넘기 마련인가봐. 여기도 길이 더 있네요? 아, 여기가 아까 그 엘리베이터, 내려놨던 엘리베이터. 1층에 있는 쓰레기들은 이 지하로 빠르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열어보자. 여기에 상자 뽑는 기계와 사다리 차는 왜 있죠? 보잉? 이거 뭐야? 어? 떼지네? 얘네 뭐가 들어있는 거지? 뭐 어두워 잘 안 보여. 랜턴 같은 거 있나요? 어, 좋아. 척하면 척이군. 아무것도 없는데? 아예 안 들어가죠? 그냥 연기만 나나봐. 어, 그래서 방구 끼고 있네. 아, 요즘 속이 안 좋아가지고 방구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비피더스 이런 거 먹어야 되나? 우르르르. 우와, 대박! 우르르르. 와, 이거 봐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아니, 시체 안치실도 놀라웠는데 소각로 대박인데? 어, 그거 올려봐. 오, 걸렸어. 잘 해서 이렇게 넣어야지. 우와! 행복하세요!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닫히고. 우와. 자, 일단 맵은 다 둘러본 것 같아요. 어, 확실히 맵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근데 상자랑 뭐 물통들 이런 거를 보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네요. 아, 없었어요? 아니요, 그냥 없어요. 있었는데 없었다? 아니, 없어요, 그냥.
아까 위층에 있는 거 봤다고요? 상자 두는 곳을? 어디? 아, 뭐야, 상자를 이 따구로 쌓아야 돼, 그러면? 야, 장소가 왜 이렇게 좁아? 만들다 말았어. 장난해? 되게 좁다. 이건 또 신박한 스타일이군요. 잠깐만요. 메럴이 노란색 아니에요? 메럴이라고 써있네. 야, 여기 상자 놓는 곳이 아니라 여기 메럴이라고 써있어요. 메럴. 그러니까 물통을 넣어야 돼요. 이거.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지하에 빨간색 줄이 있지 않을까. 내가 못 보고 지나쳤을 거야 분명.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으니까. Later. 응, 없어? 아니, 그럼 상자를 어디다가 두라는 거야? 뭐 어쨌든 배럴은 놓는 곳을 찾았으니까 최소한 배럴만이라도 열심히 위로 올립시다. 1층에 그냥 쓰레기들 치우면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필 위쪽에 이런 것도 있어. 그래도 상자 전부 다 태우진 말고 기다려보세요. 아셨죠? 여러분들 다 버리면 안 됩니다. 어! 찾았다! 아, 크레이트라고 써있네. 상자 여기에다 두는 거네요. 근데 빨간색 선이 아니라 초록색 선이어서 약간 좀 찝찝하기는 하네요. 그래도 뭐 여기밖에 둘 곳이 없으니까 상자들 다 여기다가 두면 되겠다. 아, 근데 많고 많은 색깔 중에 왜 하필 초록색? 원래 여기는 이렇게 방사능 폐기물 이런 것들을 여기에다 놓는 건데 초록색이. 오, 여기 이렇게 선 잘 보이라고 표시해놓은 거야? 대박. 나보다 우리 장작꾼들이 센스가 진짜 좋다니까. 청소하는 거 보면 좀 가다가 걸리네. 이게 레일이 약간 좀 불량이네. 아, 야, 그래도 되게 잘 들어간다. 어, 너무 좋아. 쓰레기 버리는데 이렇게 큰 재미를 느끼는 건 이번이 처음이야. 좀 천천히 넣자, 천천히. 소각로 열리라는 거 안 보이니? 내가 막 아아 이러고 있잖아. 배럴 옮겼겠지? 이런 씨! 엘리베이터가 쓸모가 없어. 위에서 애들이 일을 안 해. 걘 내가 올리고 내가 가서 빼야돼. 그럼 내가 들고 올라가는 거랑 도대체 뭔 상관이야? 오, 뺐네? 내가 불평불만 하는 얘기를 들었군요. 하, 참 내가 들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참 미안하게 됐수다. 넌 못 지나간다. 아! 자식, 이세라를 많이 해본 장작이로구만. 맘마메야. 또 오랜만에 장작분들이랑 이렇게 청소를 하니까 굉장히 재밌군요. 오리지널 맵들을 전부 다 플레이하고 나서 역시 창작마당에 있는 맵들은 좀 도박이거든. 이렇게 잘 만든 맵이 있을 수도 있고 했는데 진짜 대판인 맵이 걸릴 수도 있는 터라 손이 잘 안 갔었는데. 요즘에 또 하우스 플리퍼에 꽂혔잖아요. 잔디깎기 미쳤어 미쳤어.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비세라 하니까 너무 좋네. 역시 내 최고의 게임은 누구인가? 비세라인가? 그래도 최근에 프레디 한번 건드렸었잖아요. 오른쪽 위에 링크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은근 내가 했던 게임들 얘기하면서 카드 만들어가지고 오른쪽 위에 막 노출시키고 그러는데 정말 천재인가봐. 프레디를 또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더라고. 재밌기도 하고 무엇보다 반응이 폭발적이어서 좋았어. 다음에 또 프레디나 한번 찍으려고요. 물론 주 컨텐츠는 여전히 청소지만 예전에 좀 많이 각광받던 그런 게임들 다시 건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즘에 이제 편집 방향도 많이 바뀌고 예전이랑 진짜 많이 달라졌잖아요. 와, 나 옛날 영상 보니까 답답해서 못 보겠더라. 편집이 너무 구려가지고 느릿느릿해. 말도 빠릿빠릿하지가 않고 성장했다 플레이. 원래 사람은 성장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얜 어떻게 죽으면 다리가 이렇게 돼있니? 쪽벌람이네. 오! 윈드밀! 근데 맵은 정말 특색있게 잘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청소할 게 너무 없는데? 갈앗! 핫 걸렸다! 다시 갈앗! 왜 안 가지지? 하라고! 레일이 좀 문제가 많네. 야, 억지로 밀지 말고! 야, 다 쏟아진다. 아, 근데 쏟아져도 레일에 떨어져서 슥 가니까 되게 좋네요. 와, 레일 위에 들어온 거 봐. 아, 더워! 갈앗! 아, 근데 이거 청소가 아마 30분이 채 안 돼서 끝날 것 같은데요? 맵이 진짜 좁아요. 그 하려다 말았던 소다 팩토리 맵 있잖아요. 거긴 진짜 엄청 개넓은데 너무 넓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못하겠더라고. 맥이 너무 심하게 걸려서. 근데 여기는 되게 아담하고 좋네요. 좋기도 한데 분량이 안 나올까봐 좀 걱정이네. 어쨌든 간 앞으로의 방송 방향은 좀 막 엄청 유명한 라스트 오브 어스 2 어제 나왔는데 할까 말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핫한 게임들은 잘 안 할 거예요.
장작분들 중에 또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 제 플레이 스타일 사랑하시는 분들이 제가 라스트 오브 어스 2 하는 거 정말 보고 싶어 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조회수가 100방 안 나와요. 그런 거는 일단 무엇보다 시간 투자를 엄청 많이 해야 되잖아요. 장편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러면 엄청 이제 데미지를 입는단 말이에요. 채널을 운영함에 있어서 다른 채널들이랑은 다르게 저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 전부 다 4대보험 되고 월급도 두둑히 들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주춤해지면은 내가 되게 타격을 많이 입는단 말이야. 왜 조회수가 안 나오냐면 이미 유명하신 분들이 다 했으니까. 저는 이 영상을 지금 6월 19일날 찍고 있어요. 이 청소게임 영상을.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가는지 보세요. 편집자분이 두 분이고 정말 빠르게 소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느려. 느려. 영상 업로드 되는 날짜가 상당히 뒤로 밀립니다. 그러면은 이미 라스트 오브 어스 스토리 다 보신 분들은 안 볼 거 아니에요. 아유 전 플레임님이 한 거라도 볼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시는 고마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 라디오 개시끄러워 꺼버릴 거야.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렇게 봐주실 거라고 얘기해주시는 고마운 장작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봐주신다고 하시는 분이 100만 명이면은 내가 무슨 게임을 하든 상관이 없지. 내가 안 하는 이유는 그거야. 조회수가 안 나온다. 약간 동미세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채널 운영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정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앞으로 채널의 방향성은 메인 게임 있잖아. 장편이고 좀 대중적인 게임들 그런 거는 안 하고 좀 사람들이 많이 못 봐왔던 그런 게임들, 숨겨진 명작들, 인디게임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할 것 같아요. 청소게임 아니면 공포 인디게임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예전에 재밌게 플레이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게임들도 다시 할 겁니다. 최근에 더 벙커라는 게임을 했었을 때도 긴가민가 했어요. 조회수가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반신반의해서 올렸는데 썸네일도 잘 나왔고 내용도 괜찮은 게임이다 보니까 다시 올려도 그걸 못 보신 분들이 되게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거에 좀 힘을 입었어요. 대신에 정말 재밌는 것들만 잘 추려서 다시 찍어야겠지. 으야. 아 그리고 우리 유튜브 보시는 장작분들, 너네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했지. 제가 직접 몸소 실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셨죠? 자 궁금증 해결. 원래 이게 진짜 오브젝트들이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없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 직접 막 불이 붙어서 죽는다거나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아 근데 저 사다리차 왜 있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단 말이야. 필요한 곳이 없는데 사다리차를 굳이 만든 이유를 모르겠어. 페이크인가? 아 시체 안 취소 저기에서 저거 위쪽을 청소하라고? 아 근데 저기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위쪽 더러우려나? 더럽네. 지금 피가 묻어있는 거 보이죠 여기. 어우 근데 내 대걸레가 더 더러워. 촛! 하긴 이런데 사다리차 필요하겠다. 대충 이렇게 대걸레질 하면은 어느 정도 닦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사다리차가 있어야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 어디가? 우야. 근데 요즘에 목을 많이 안 써서 그런지 우야는 되게 잘 나온다. 진짜 깔끔하게. 옛날엔 막 고장난 후에 으야 막 이랬었는데. 우야. 아 외롭다. 다 나갔어? 아닌데. 와 어떻게 니들끼리만 이렇게 위에서 나 버리고 놀고 있냐? 정말 너무한 거 아니.. 휴게소 깨끗한 거 봐. 옛날에 말이야 장작들이 가자 이러면 막 우르르 따라가고 여기 청소하자고 우르르 청소하고 그랬는데 애들이 이제 독립심이 생겼는지 청소 게임 하면은 나는 뭐 알아서 해라 하고 이제 막 청소를 오지게 열심히 해요.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내가 건들지도 않은 부분 완전 그냥 새 거로 만들어 놓고. 에휴 이게 성장한 자식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인가? 씁쓸하고만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소외감 느끼지 않게. 야 청소를 하면서 이제 부모님께 효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막 미치게 만드네. 역시 갓겜 청소. 여러분도 모두 빛에라 하세요. 아 근데 걔 어두워 뒤지겄네. 야 불 좋아 이 정도면 돼야지. 와 천천히 간다 천천히 간다. 오 들어가버려. 우와 넓게 소난다. 어디보자. 아, 여기에도 오브젝트 정리할 거 많네. 이 의자는 뭐야? 여기에다가 꼽는 건가? 의자 어쩌다가 이런 곳까지 왔대? 밀어서 삽입. 캬, 딱 맞네. 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책상 쪽으로 바짝 땡기잖아요? 바로 그냥 허벅지 다 날라갑니다. 낑겨가지고.
야, 너 허벅지가 지금 의자랑 책상 사이에 꼈잖아! 신난다! 가자, 라디오! 신난다고 또 플레임 손속으로 들어가는 거 봐라. 너도 장작이었어. 라디오 감점 아니냐고요? 괜찮아. 100%만 넘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청알 구멍이 있는데 우리 레이저가 없다고? 진짜? 레이저가 없는데 청알 구멍을 어떻게 메고? 봤어? 그러네. 여기 청알 구멍이 있는데 지금 보면서 레이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어찌 된 일이죠? 레이저가 없다. 진짜. A few moments later. 뭐라고 쳐야 되지, 이거? All weapons. 어, 됐다. 자, 레이저. 레이저.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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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해. 어유, 야 불이 물통을 밀었어.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아 그 행주밥물을 나한테 먹이면 어떡해. 시원하구만. I am my mom. 아 근데 나도 나중에 지코 꼭 먹어보고 싶어요. 지코 꼭 먹어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진짜 다 행주밥물, 걸레밥물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진짜 무슨 맛일까? No! God! Please! No! No! 근데 예전에 내가 워터파크 이런데 가가지고 진짜 코코넛에다가 빨대를 꼽아가지고 파는 걸 사서 먹은 기억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난 그때 진짜 약간 코코팜 이런 맛일 줄 알고 되게 흥분하면서 쪼옥 하고 빨아먹었는데 으아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안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지코 아닐까? 지코가 그거 아니야. 아닌가? 지코는 또 다른 거야? 뭐 첨가됐나? 헤이! 뭐 왜? 뭐 왜? 왜? 뭐야! 야 여기 비밀? 비밀? What the f- 어? 아 욕하면 안 되지. 와! 와 비밀 생체 실험장이 있었고 여기에 레이저가 있었어요. 대박. 우리가 그토록 찾던 레이저가 여기 있었네. 와, 창작마당 진짜 퀄리티 장난 아니다. 시체 안치실에 비밀 요소가 여기 숨겨져 있었구만. 그래, 뜬금없이 청소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지. 와, 저게 어떻게 찾았대요? 우리 100% 못 찍을 뻔했다. 그죠? 일단 여기 닦고. 아, 이거 안 닦이는구나. 아, 이거는 비밀문 표시해놓은 거네. 닦을 수 있는 게 아니네. 기계 신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부품들을 드디어 다 모았다 라고 써있네요. 얘가 소환하고 싶었던 거는 머신 가시였나봐요. 기계 신. 근데 기계 신을 모으는데 왜 시체들이 필요해? 기계 부품이나 갖다 바칠 것이지?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백조디아 만드는 중이었나? 레알 크크. 꺼져! 그 1층에서 물통 좀 내려보내줘요. 엘리베이터로 일일이 왔다갔다 하기 힘들지 않아? 왜 엘리베이터를 활용을 안 하는 거야? 정도 활용 안 했잖아. 인정. 에이씨 왜 저래 진짜. 밑에 정리 다 끝난 것 같아요. 시체 굉장히 아크로바틱하게 넣으시네요. 시체도 하나 상자에 제대로 못 넣으면서 장작이라 할 수 있겠는가? 넣어봐. 예. 오 제대로 넣었죠? 좋아 좋아 훌륭해. 아 이거 무거워. 어 야 무거워서 놓쳤어. 어?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저기 있었네. 나의 실수가 무마되어서 저 녀석의 헛짓거리로 인해서. 어, 이거 프리징 아니에요? 나 춤 그거 하는 거 배웠어. 명칭 배웠어. 세븐. 아 이거 무거워. 야 시체는 그냥 들고 가. 상자에다 넣지 말고. 계단이 원래 이렇게 길었. 야! 야! 문 열어! 안 열어? 어이 어떤 스바라시가 닫아놨어. 어어? 빨리 안 열어? 레이테어 열어주세요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열어 이씨. 뭐야? 어? 너네 다 왜 그래? 너 왜 다 죽었어? 어! 나 혼자야! 아싸, 청소 일단 내가 다 받아야지. 청소 다 하고 내가 퇴근하자. 혼자 독식하는 거야. 뭐가 어째 뭐지? 다 됐나? 들어보면서 다녀볼까? 어? 못 맞췄지로! 아이 미친!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박혔어! 이때를 노려! 못 맞췄지! 어? 아니 돌겠네 이거?
이걸 레이저로 태우자. A few moments later. 어디 갔노? 사라졌어? 사라졌네. 너무 오래 낑겨 있어서 사라졌나 봐요. 어우, 배럴 정리도 아주 깔끔하게 잘 돼 있네. 오케이. 자, 이제 비밀 지하실만 보고. 오케이, 다 됐어. 완벽 그 자체야. 자, 지체 안치실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 어때요? 가서 버리고 와. 가서 버리고 오라니까 바로 떨구는 거 봐. 니가 해. 오, 마음의 소리가 들렸어. 자, 다들 끝났으니 퇴근. 꽂을 줄 모르니? 놔봐, 놔봐. 이거는 이렇게 쫙 맞게 해놓고 딱 놓으면 이게 착 들어간다고. 이봐, 거칠게 달아선 안 돼. 퇴근합시다. 퇴근. 익셉셔널. 와, 여러분 봐봐요. 109%. 와, 역대급이다. 퍼센트 엄청 높게 나왔. 넌 못 지나간다. A few inches later. 난 그냥 조용히 있을게. 너네 먼저 퇴근해. 사장은 여기 남아 있을게. 먼저 퇴근해라. 퇴근하기 싫어? 역시 우리 장작들. 퇴근. 아주 그냥 열의가 대단하구나. 아니 좀. 야, 나와. 나와. 나 갈 거야. 이 시급도 제대로 못 받는 녀석들. 내가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버리다니. 악독 사장님을 그대로 증명해 버렸죠? 자, 오늘 우리 장작분들과 함께한 새로운 창작마당 맵 모그 함께 해봤습니다. 창작마당 맵이어서 솔직히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재밌게 잘 플레이를 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또 창작마당 맵 계속 찾아서 같이 플레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 앞으로도 계속 창작마당의 새로운 맵뿐만 아니라 새로운 컨텐츠로도 새롭게 개발을 해서, 요즘에 또 하양발씨랑 찍었던 개차스 있죠? 그런 것들도 많이 지금 컨텐츠 구상 중에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미세라 클린업 디테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